다라가 음악 좀 틀어달래요. 이거 말고 발라드 틀어달래요. 음악 취향이 날 빼닮았어. 난 클래식파는 아닌가 봐요. 아까 정 실장이 오디오룸에 틀어놓은 음악 두 번 다시 듣기 싫던데. 듣기 싫으면 안 들으면 되지 뭐. 내일 아침 신문이 걱정되네. 별일 없을 거예요. 아까 기자들 붙들고 충분히 사과했어요. 누가? 당신이? 아랫사람 잘못, 제 잘못도 되잖아요. 엄마. 당신 때문에 충격받고 말문 닫은 뒤론 우리 다라 한 번도 내 얼굴 바라보지 않아. 내가 잘못한 게 참 많네요. 지난 건 다 잊자. 지금부터 잘하면 되지 뭐. 고마워요. 당신 정말 대한민국 여자들이 원하는 워너비 남편 맞아요.